현재 보시고 계신 포장은 2016년 3월 13일 정식한 에어박 포장입니다. 4월 2일부터 꾸준하게 존리더 V2로 바이러스 관리를 한 포장으로 현재 육안으로 보시다시피 잎의 생육이 굉장히 왕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과일의 형성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한 주도 발병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포장주의 말로는 존리더 V2로 관리한 포장과 존리더 V2로 관리하지 않은 포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우선 생육이 굉장히 좋으며 잎이 윤기가 나고 과일 형성이 탁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흰가루병의 발병도 현저하게 낮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